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이제는 피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잠시 잠깐 외출해도 불쾌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 땀까지 줄줄. 이거원 선풍기를 싸들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 그런데 어디 이뿐인가요? 가뜩이나 잠 못 드는 밤. 쩍쩍 달라붙는 이불은 애물단지 취급받기 일쑤. 여름은 괴롭다. 괴로워. 이불도 더워 더워. 아유 잠을 못 자겠네. 이 여름 시원하게 좀 나고 싶다. 아유 더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냉장고를 입으면 될 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따라와 보시면 알아요. 인견의 고장 풍기에서 그 해답 확인해 보시죠. 영국 영주, 그 중에서도 인견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풍기를 찾았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냉장고 섬유. 손에 닿으니까 정말 시원한데요? 네, 인견은 천연펄포로 만든 자연 섬유이기 때문에 그런 시원하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종이 원료로도 쓰인다는 목재펄프는 부들부들한 천연 섬유로 재탄생한다는 사실. 그 기술을 대대손손 전해온 지 언 80년. 역사만 해도 아주 어마어마하죠? 아, 스즈키로 이용해서 직접 짜서 만들었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영주 풍기 지역에서는요. 194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원료 수입도 원활해지고 비난민 중 풍기 지역에 정착한 기술자들이 늘어나면서 호황을 맞게 됐고요. 요즘은 냉장고 섬유로 불리며 인기 고공행진 중이라고요. 와, 정말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네요. 네, 아무래도 인견이 여름을 대표합니다 보니까 평소보다 몇 배씩 바빠지고요. 지금은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엔 인견. 아니 근데 보니까 하얀색이 순백색인데 몇 단계를 거쳐야만 인견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원산을 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재직을 하고 원단을 짠 다음에 염색이나 나염을 해서 그 나염하는 원단을 가지고 공제까지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웰빙 섬유로 통하는 인견.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어르신들이 입는 소재라는 인식이 컸는데 요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중화되고 있죠. 특히 여름은 그야말로 극성수기. 실례합니다. 오, 사무실에서 다들 바쁘게 뭐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패턴 디자인이거든요. 패턴 디자인이요? 네. 그게 뭐예요? 뭐 이때까지 뭐 인견은 천연 염색 같은 것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패턴을 화려한 색깔로 이렇게 입히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오, 색깔만 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양을 넣어서 네. 취향에 맞게끔. 네. 오, 세대에 맞게끔. 어르신분들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꽃무늬도 있고 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로피컬 패턴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오, 그 작업을 지금 여기서 하는군요. 네. 인견 특성상 옷의 모양보다도 패턴이나 색의 조합을 우선시하는 추세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라는군요. 그 덕분에 우리는 쇼핑하는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이것도 시원하고 저것도 시원하고 온통 다 시원한데요. 아니 이게 특징인가요? 네, 인견의 특징은 가볍고 시원하고 땀 흡수력도 좋고 통풍 잘 내고 그래서 피부에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각광받는 섬유입니다. 거기에 예쁘기까지 합니다. 오호라, 그렇다면 얼른 입어봐야겠는데 기정씨의 패션 센스는 과연? 1일 인견 모델을 자청한 기정씨의 런웨이 잠시 감상하시죠. 나풀나풀 가벼운 느낌으로 편안한 연출이 기본이고요. 올여름 린넨 소재 유행을 예고한 만큼 2030 세대를 겨냥한 패션들도 등장. 여름 바캉스도 오케이. 야외 활동도 문제 없겠죠.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멋스럽게, 용도에 따라 선택은 자유. 어머나, 웬일이니? 옷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자유자재로 이미지 변신! 인견의 무한 매력에 빠져듭니다. 다양한 옷도 옷이지만 이불, 속옷, 양말에 이르기까지 인견 소미만 들어가면 뭐든 여름 특수! 이러니 먼 거리도 마다치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이 끊이질 않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딱 그냥 내 옷이네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 인견 옷을 네. 어떻게 또 알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 몇 년 전부터 인견을 많이 좋아해갖고 작년에 이제 여기서 와서 구입을 해서 입어보고. 오,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네. 그럼 여기서 구매하셔서 네. 입고 계신 풍기 인견. 네. 어때요 실제로 이렇게 입어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편하고 좋아요. 시원하고 편하고. 네. 오, 그래서 다시 또 이게 구매하러. 네, 1년에 한 번씩 와요 여기를. 어디서요? 대전서요. 어머나 대전유성. 아, 시원합니다. 시원해. 인견을 입었더니 그냥 바람이 솔솔 부는 것 같아요. 오, 아니 근데 여기 보세요. 예쁜 아기 옷도 인견입니다. 아, 세상에나. 인견은 어르신들만 좋아한다?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엄마, 아빠,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받는 인견. 거기에 시원함과 함께 패션까지 취향 저격입니다. 시원한 옷 인견 고를 때 혹시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인견은 처음 세탁 시 줄어드는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르실 때는 살짝 크게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한 이 인견을 잘 입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인견은 다른 것보다는 세탁 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탁하실 때 중성 세제로 찬물에 세탁하시면 되고요. 세탁기로 울코스를 돌리시던가 아니면 손세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단독 세탁하되 아주 약하게, 무엇보다 탈수는 물기가 살짝 가실 정도로만 해주는 게 좋다고요. 인견이 뭔지, 어떻게 대중화되는지, 고르는 법과 세탁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알면 알수록 여름엔 역시 인견이다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냉장고 섬유 인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디 인견이요? 풍기인견입니다. 더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올여름, 피부에 닿기만 해도 쿨함이 밀려옵니다. 인견의 매력 우리 모두 누려보아요. 올 여름에도 풍기 인견이 기가 막히네.